제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후 변호사 활동 수익을 놓고 고액과 정관예우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변호사 활동은 대법관에서 퇴임하고 1년이 지난 후인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려서 변호하거나 편들지 않았습니다. 윤리와 양심에 벗어난 사건을 맡은 적도 없습니다. 저희 소득은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제가 공직에서 받았던 과분한 평가가 수임에 도움이 된 면도 있었고 동료 변호사들의 숨은 노력도 컸습니다. 그럼에도 국민 정서에 비춰봐도 제가 변호사 활동을 한 이후 약 1년 동안 늘어난 재산 11억여 원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사회 모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총리가 된다면 사회기강을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데 저희 소득이 결코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이런 결심을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치의 부끄럼 없이 살아가려 했으나 모든 면에서 그렇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개혁은 저부터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던지는 마음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